특히 이 개수보다 임수를 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쵸? 왜요? 왜 어려워요? 기토타김. 또 왜 어렵다고 얘기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오화랑 있어서 음란지역 또 있어요. 기토하고 임수 동류 하면 좋겠지만 5월에 기토가 힘을 가지니까 지류하겠죠. 이 문제를 싹 다 해결하지 않으면 임수를 쓰기가 어렵다. 다 해결해야 돼 이거를. 그쵸. 그러니까 임수를 쓰는 거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볼 필요 없이 개수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예, 이게 있으면은 열기도 조절해주고 습도, 조토가 될 일도 없고. 예, 개수가 있으면 옆에 감목 하나 딱 가져와서 직으로 쓰면 돼요. 그냥 감목 있으면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자격을 갖춘 거잖아요. 자격을 갖춰서 자리를 얻고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목이 없어도 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수를 보자고요. 임수가 정재이고요. 이 정재를 이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조건에서 이거 임수에 대한 해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정재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지류해서 흐름을 막으려고 하죠. 자, 근데 임수로 기토 가지고 임수의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제방을 쌓았단 말이에요. 모래주머니로. 모래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요. 그게 기토예요. 기토로 막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벽을 세워버리는 거야. 일본의 어떤 마을들은 그렇게 쓰나미 온다 그러면은 바닥에 이렇게 올라와서 장벽을 만들어버려요. 절대 안 들어오게. 물 셀 틈 없이. 그게 무토거든요. 네, 무토하고에서 기토는 다른 형태예요. 자, 근데 기토가 힘을 가지면 내가 이거를 통제하고 정제니까 통제하려고 하겠죠. 조절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고요. 결국엔 기토는 부담이 돼요. 막을 수도 없고 굉장히 정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에 휘둘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제가 돈이라고 했을 때 이 재한테 휘둘린다는 건 뭐예요? 부를 얻는 게 아니라 가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빚이 되는 거예요. 빚. 정제가 돈이 아니라 빚이 돼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리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예, 모이는 재가 아닌 거예요. 흩어지는 재지. 그래서 5월에 기토인데 정제 임수 딱 하나 있다 이러면은 아유 돈이 안 모이네. 빚이 많네. 기가 막힌다고 막 그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예, 경금 하나만 있으면은 되겠죠. 경금으로 금생수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동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토수가 아니죠. 금이 개입하니까 토생금 금생수가 되죠. 예, 이걸 가지고 통관용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용어, 이 사주판 이거 용어부터 다 갈아엎어야 돼. 용어가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공부하기 가이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모든 용어를 다 통달하지 않는 이상은. 네. 기토타김. 기토타김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기토는 임수가 왕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흙탕물대에서 같이 흘러가면 되니까. 막지 않고 따라가면 수가 이렇게 넘쳐가지고 쓰나미가 나든 말든 나도 쓰나미 파도 타면 되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까? 쓰나미 나는데 막 서핑하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기토타김이.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임수의 흐름에 따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고집으로 망하는 사주인 거예요. 왜 고집을 피워 정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와이프랑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오면 와이프 말만 잘 들었으면 잘 됐을 사람인데 왜 말 안 들어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망하냐. 그러면 남편은 할 말 없고 와이프는 막 박수치고 이럴 수 있어요. 같이 상담했다고 했을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올까? 상담을? 잘 안 와요. 잘 안 옵니다. 자, 그래서 경금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임수가 흘러가는 거에 따라가게 된다. 고집 꺾는다. 와이프 말 듣는다.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는다. 상관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힘의 논리 혹은 이제 그냥 십성으로 표현하면은 편인으로 생을 받아서 상관생제하는 거죠. 상관생제. 근데 이 상관의 작용이 뭐라고요? 재라고 하는 주변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거라고요. 대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금이 없으면 대세 흐름을 거스른다는 소리네요. 다 테슬라 올라간다고 하는데 혼자 삼성전자 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지. 그래서 운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면 많이 느끼지 않아요? 예, 그거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다 고집, 그건 기다려야 돼요, 결국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류를 하면 된다. 동류 지류는 상관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음란 지합도 해결이 되죠. 이 온도 뜨거워져서 날아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뭐도 돼요? 습도도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조해지지 않죠. 예, 생산적 구조를 굉장히 잘 쓰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임수를 쓸 때는요, 금생수 해라.
예, 신금으로는 예, 잘 안 돼요. 되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경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성이 안 맞잖아요, 오화하고. 나중에 하겠지만은. 오히려 이게 경금이 있어야 경금한테 야, 너 금생수 해야 하고 목적을 뚜렷하게 부여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도식돼요? 도식된다고요. 안 맞아요, 재성이. 됐다가 안 돼. 금생수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할 수 있어요. 들었다가 안 들었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식신이 붙어 있으니까 고집이 더 세네, 상관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임수를 쓸 때는 반드시 그걸 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자, 근데 개수는, 아, 뭐 이거는 그냥 기토하고 너무 잘 맞잖아요. 기토에 임수가 있으면은 흘러가서 다 쓸려가게 생겼는데 얘는 적당하게 논밭에 비옥한, 이거는 토지가 있고요. 이건 비옥하다라고 해서요. 양분이 가득한 거예요. 개수는. 양분이 가득하니까 뭐예요? 임고작, 상모작을 해도 돼요. 1년에 3번 농사해도 지력이 있으니까 쑥쑥 자라고 풍년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없으면 풍년이 아닌 거예요. 풍년이 아니니까 뭘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